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긍정의 힘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이번 그 TEDx의 주제가 이제 Forward이고요. 그리고 작년 주제가 이제 Surmount였습니다. 극복하다, 그다음에 이를 극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주제인데.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주제의 선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긍정입니다. 여기 순서에 보게 되면 극복하고 그다음에 긍정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자입니다만 이 긍정의 힘은 극복하는데도 그다음에 또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도 긍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차이점을 먼저는 선생님이 준비한 아마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인데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우리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만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이제 그 대비되는 동영상이었어요. 하나는 네, 두 가지 다 똑같이 미국 국가를 노래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혹시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긍정의 힘 해가지고 찾아보면 여러분들 미국 국가를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첫 번째 영상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왜그큰 대회나 체육 특히 이제 체육 같은 경우에 네, 큰 대회가 열리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국가를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가수가 나와서 이제 국가를 제창을 하지요. 첫 번째 그 영상에서는 중간에 국가를 제창하다가 까먹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네, 까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중석에서 아이스하키 경기였는데요. 캐나다하고 미국과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우하고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애국가를 부르려고 준비했던 그 가수는 야유 소리에 더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퇴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미식축구였는지 축구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또그 체육 행사였는데요. 이번엔 다른 사람의 또 여자 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국가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네, 잘, 선생님이 음치하고 잘못 불러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중간에 순간적으로 가사를 까먹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 옆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회에 참여했던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큰 흑인이었는데, 흑인이 그 가수 옆에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 가수에게 가사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다가온 그 흑인이, 어떤 흑인이 이렇게 가사를 불러주니까 그 가수가 함께 미국가를 재창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자,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미국 국가를 재창하는 소리를 듣고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면서 이제 끝이 났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그냥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봤다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감동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었고요.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작용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첫 번째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가사를 까먹자마자 누군가가 우우하고 야유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야유가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야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응원하면서 같이 이제 국가를 제창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배제인들은 긍정을 실천하자 해서 우리 배제인들은 먼저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배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그 준비된 배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사실 용기도 좀 필요한 거거든요. 과연 내가 같이 나가서 불러도 될까? 약간 주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내가 나가서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아주 순간의 선택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천의 배제인입니다. 뭐 반복된 이야기 같지만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과연 이거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올해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취소되고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선생님도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실천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실천하십시오. 하지 않고 나중에 안 한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실천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선생님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선생님이 했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반이라고 한다면 실천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원래 선생님한테 5분밖에 시간 안 줬거든요.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강연을 들었을 때 강연이 다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죠. 그리고 일어나서 퇴장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거꾸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요.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나갈 것인가? 거꾸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퇴장할 것인가? 어떨까요? 살짝 다르죠? 네, 선생님은 어떤 강연이든 공연이든 공연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앉아서 박수치고 그리고 끝나고 일어나서 나가기보다는 저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강연을 또는 공연을 준비한 분을 위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가는 그런 배제인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망설여지죠. 다른 사람들은 안 일어나는데 나만 일어나는가? 아니, 우리 배제인들은 이렇게 멋진 배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든 예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연을 들었는데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큰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 혼자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강연을 했던 사람이 혼자 일어나서 박수 친 그 사람을 굉장히 눈여겨보고요. 후에 그 사람이 서로 같이 만나서 굉장히 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동영상 업로드 바람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호영의 배제인, 또 준비된 배제인, 그다음에 실천하는 배제인이 되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배제 화이팅! 긍정의 배제입니다. 감사합니다.